다음 순서는요. 네. 기업 소개하는 스타트업 기업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지난주 재방송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지난주에 제가 프로파운더라는 회사를 소개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업과 컨설턴트를 영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 회사인데, 제가 오늘 10시에 그 회사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운더라고 하는 서칭 프로그램 통해서 저 협회랑 제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부 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컨설턴트를 찾을 때 무조건 저희 협회 쪽으로 연결해 주는 걸로 제휴를 지금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어떤, 네, 맞습니다. 플랫폼 회사. 네, 맞습니다. 여자분 있는 회사. 예, 맞아요.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네. 오늘 회사는, 예, 이분이 김경수 대표님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요, 우리 연합회님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 짜투리 공간으로 돈을 버는 스타트업입니다. 스위트 스팟이라는 회사입니다. 짜투리 공간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112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짜투리 공간으로 돈 버는 스타트업 스위트 스팟은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 각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찾아주는 회사입니다. 네.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건물 같은 데 가보면요. 되게 좁은, 그 큰 공간이 아니고요. 짜투리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에 조그만 공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공간을 이제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일종의 부동산 사업인데, 이 김정수 대표님, 앞에 사진 나왔던 김정수 대표님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증권사 등에서 8년간 일했던 경력을 살려가지고 짜투리 공간을 찾아서, 네, 건들건들 그리지 말라고. 네, 짜투리 공간과 이제 프랜차이즈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팝업스토어라고 하면 백화점에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것처럼 어떤 건물에 비어있는 공간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스떡볶이가 오픈하려고 그러면 사무실이나 상가나 임대를 갖고 들어가는 형태가 많은데, 만약에 어떤 건물에 조그만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조그만 공간을 임대를 해서 그 이제 깔세라고 하죠. 깔세 같은 걸 써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걸 이제 매칭시켜주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고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경쟁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영국의 어피어 히어라는 회사와 미국의 스토어 프런트라는 회사가 유사한 회사라서 김정은 대표님이 이 회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안으로 홍콩과 상해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회사가 홍콩의 부동산 재벌 3세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이 회사가 홍콩에 있는 부동산 재벌 3세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홍콩과 상해에 진출할 계획이고요.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네, 맞아요. 짜투리 공간 알아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 스위트 스팟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연합회님, 무인세탁소요.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인세탁소를 하시려면 원주 쪽을 알아보세요. 원주 쪽에 한국관광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좀 나가 있는데, 원주가 거리가 좀 애매모호해서 원주에 살지도 않고 서울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을 싸들고 다니면서 세탁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무인 세탁소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위트 스팟은 내년엔 서울 외에도 지금 현재 서울만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주요 지방 서비스에도 지방 도시에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국내 브랜드가 해외를 진출하거나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안양이면 없겠네, 여기. 스위트 스팟이 아직 서울만 하고 있어서. 안양, 네. 제 아시는 분이 이번에 안양 1번가에다가 대형 미용실을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갈 건데, 갔다가 떡볶이 먹으러 가겠다. 네, 오늘 소개한 회사는요, 네. 무인세탁소가 큰 돈이 안 든다고 생각, 돈을 많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기계만 사서 놓으면 돌아가면서 돈을 벌 거라 생각하고 일종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안 대고 돈 벌고 싶어 하는 건 옛날부터 다 인기였어요. 그죠? 내가 힘을 내지 들이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인쇄 소득을 얻고자 하는 거는 모든 사업자들의 기본이죠. 네. 램. 네. 무인 세탁소는 카페와 같이 해야 좋다고 합니다. 세탁 편의점 같이. 인형 뽑기가 같은 거죠. 예, 맞아요. 인형 뽑기 같은 거죠. 예, 그죠. 인형 뽑기가 한동안 되게 이슈였는데, 요즘 또 한물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모든 사업이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좀 있으시면, 짜투리에다가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다음 순서는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상품이 뭐죠? 네. 캠핑용 버너. 그죠? 요리기구가 붙어 있는 캠핑용 버너입니다. 그죠? 네. 오늘도 이어서 캠핑용품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캠핑용품은요? 네. 휴대용 바베큐 그릴입니다. 휴대용 바베큐 그릴, 바베큐 툴박스라고 하는 건데요. 툴박스라고 하면 공구 상자잖아요, 그죠? 사진에 요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빨간색 공구 상자 보이죠? 저게 공구 상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게 바베큐 그릴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저 캠핑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다 좋아해요. 오른쪽에 보면 저 캠핑 툴박스를 펼쳐놓은 건데요. 보면 손잡이는 바닥에서 높일 수 있는 다리가 되고요. 뚜껑 한쪽은 조미료통, 한쪽은 빵을 데우는 워밍렉, 그리고 가운데가 그릴. 예, 가운데서 햄버거에 그 안에다가 고기를 굽고 빵을 데운 다음에 얹어서 하면 햄버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거네, 그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생긴 게 연장통처럼 생겼기 때문에 툴박스, 바베큐 툴박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야외에서 핫도그나 버거,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가격은 말씀드릴게요. 네. 쉽게 휴대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이거 하나면 그릴 일단 챙기지 않아도 되고,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요리공을 한 번에 햄버거 패티를 6개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99.44달러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네, 10만원, 네. 휴대용 바비큐 그릴, 바비큐 툴박스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큐피닷컴에서는 안 팔아요, 아직은. 네, 이 판매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는 거라서,
제 입점 담당인데요. 이 배송료가 더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싸게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큐피닷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게 파는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아직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개장 입점 시키는 이유로 좀 바빠서 입점 못 시키고 있어요.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입점 시킬게요. 네. 제가 이제 조만간 기프티콘도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저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짝짝짝짝짝짝. 연합회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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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부 보증 업종 문의입니다. 네. 법인 업종이 C111113. 네, 이 코드인데요. 예. 메가미 맥주 제조업입니다.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네. 아, 오징어 먹고 싶다.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기부에서 보증서 진행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기부는 향락 및 오락 및 유흥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무엇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맥주를 만드는 거는 향락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류 판매나 유흥 주점은 사치나 향락 업종에 포함이 되지만 주류 제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관원과 보증 승인이 별도이지만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진행이 가능할까요를 물어본 거니까 진행은 가능합니다. 네. 주류. 죄송합니다. 오타. 네, 주류. 다음 질문은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이 질문이 진짜 대박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관련 문의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중국의 심천의 부동산 투자 개발 기업의 인테리어 자회사와 합작으로 중국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당사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담하고, 중국에 있는 파트너는 시공을 전담하면서, 중국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브랜드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업로드할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개발하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디자인 패키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디자인 홈페이지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과 이 비용을 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왜? 생각했던 것보다 디자인 패키지 개발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합회님, 우리 저희 방송 애청자님이니까 김기용 의원님 애청자신 저희 오늘 저 선배님이니까 이런 경우 저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네. 어떻게 가능한지